국방부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발맞춰 장병 휴가를 오는 8일부터 정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의 휴가를 통지한 지 76일 만입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장병 휴가가 오는 8일 금요일부터 정상 시행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통제를 시작한 지 76일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정부 방역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면서 지침을 새로 내린 겁니다. 군은 단체 생활을 하는 복무 특성을 고려해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부터 장병들의 출타를 통제해왔습니다. 정부 방역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한마디로 공항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결과 그 초기 급증했던 약 그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기에 억제할 수 있었고요. 3월 22일 이후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없는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2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고강도 통제에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대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군은 지난 4월 24일부터 외출을 우선 시행했습니다. 이후 군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확진자도 하루에 10명 내외로 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이는 데다 특히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휴가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외박과 면회는 군내 확진자 발생 여부와 사회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의 출타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방역 지침 교육과 준비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휴가 전에는 우리 방역 관련해서 그 증상이라든지 나타났을 때 사전에 그 행동 요령 같은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휴가 중에는 당연히 그 다중 밀집 시설 이용을 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휴가 복귀 3일 전부터는 발열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부대하고 소통을 통해서 유 증상 시에는 병원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요. 당연히 이제 부대 복귀할 때에도 발열 등을 그 자가 상태를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PCR 검사 및 예방적 격리 관찰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군 의료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자 진단 검사에서부터 병상 확충까지 능력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진단 검사 중에서도 그 1인 1 검체를 하는 RT-PCR 검사 외에 그 여러 개의 검체를 한 번에 묶어서 검사할 수 있는 혼합 검체 취합법이라고 하는 풀링 기법도 적용해서 1일 검사 그 능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장병을 전담하는 지정 병원도 준비 중입니다. 국군 고양병원을 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94실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수칙인 슬기로운 병영생활 365에 이어 장병들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일상과 업무, 여가 등 세 가지 상황과 생활관, PX, 실내체육시설, 지휘통제실 등 24개 시설 유형별로 지침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